국방부 고위관리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전술에게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북미 대화 재개는 불가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6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 환영 행사에서 정박용 밧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군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북 영천이 35.6도까지 오르는 등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5월인데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여름이 너무 걱정돼요. 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지난해 못지않은 무더위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8명이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압박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 여경 실습생이 변태 행위를 한 남성을 쫓아가 검거에 일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 핵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어떤 핵무기도 없죠.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그것만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또 실제로 가능할지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미군의 전술 핵무기라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 핵의 대안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발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북핵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피터 판타 국방부 부차관보는 23일 워싱턴 미첼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더는 전술 핵을 전개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실제로 논의 중인 것은 해상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순항미사일은 한국 땅에 두지 않아도 24시간 주변 해역을 지켜 전술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해상순항미사일이 전술 핵은 아니지만 영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해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1년 이후 한반도에서 철수된 전술 핵 재배치 대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통해 핵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피터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에 대해 연쇄적인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만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언급한 핵무기 탑재 가능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술 핵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용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주로 이지스함과 잠수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입니다.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고 레이더에도 쉽게 포착되지 않아 먼 바다에서 적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의 10배가 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는 핵무기 탑재용으로 최초로 개발이 된 순항미사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주변에 핵탑재가 가능한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사실상 전술핵이 배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다 미국이 잠수함에 탑재한 핵탄두 미사일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도 큽니다. 한반도에 병력을 전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은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때문이란 관측입니다.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어쩌면 미북 간의 대치 상황이 좀 더 거칠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앞서 보신 미국의 전술핵과 관련한 반응은 아닙니다만 북한에서도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 말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 카드를 걷어들이고 제재도 일부 풀어달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채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미북 대화는 언제까지나 재개될 수 없고 핵 문제 해결도 요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근본 원인은 미국이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국리로는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적대 행위가 가증되면 그에 화답하는 행동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인 연말까지의 미국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측이 북한 뉴욕 대표부를 통해 전화와 편지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북한은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말 핵실험이나 고강도 도발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6달 동안 파병됐다 돌아온 해군 최영함이 오늘 진해 해군 부대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입항 과정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두와 배를 밧줄로 고정시키는 홧줄이 끊어지면서 청해 부대 장병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최영함 환영식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 최영함 위에서 장병들이 분주히 오가고 부두에는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경남 진해 해군 기지사령부에서 함정을 부두에 연결하는 홧줄이 끊어졌습니다. 튕겨나간 홧줄이 장병들을 덮쳤습니다. 22살 A병장이 숨지고 부사관과 수병 4명이 다쳤습니다. 내가 부대 정박을 하려면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홧줄을 뭐 이렇게 맞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최영함 환영식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환영식에는 파병 장병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숨진 A병장은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환송돼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앰뷸런스 타고 같이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해군은 홧줄을 과도하게 감아 끊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릉 과학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견학원 벤처업계 젊은 경영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폭발합니다. 강릉 과학단지 벤처공장의 수소탱크 폭발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37살 권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권 씨 등 5명은 세라믹 기술 견학을 왔던 벤처업체 2세 경영인들이었습니다. 세라믹 회사의 젊은 사람들 구성해서 세타투어를 하는데 갑자기 팍 흔들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태양광 전기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저장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시험 가동 중이었습니다. 3년 차사 마지막 차는 사업이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에 부품 개발을 해서 3차년도 지금. 경찰은 오늘 부실 시공과 조작 미숙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소 누출에 따른 폭발보다 탱크의 설비 불량이나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압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수소 탱크 같은 경우도 수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압력 한계를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소 탱크는 일반 가스 안전법이 적용됩니다. 수소 분야는 아직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신기술 연구 과정에서 난 사고라며 자동차 등 수소 충전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수소 탱크가 폭발하는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변 건물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추가 붕괴 우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단지 입주업체들의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탱크가 폭발한 건물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건물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갑자기 뭐 쾅 하는 소리하고 지진이 난 것처럼 우리 집이 좀 흔들리고. 수소 탱크의 폭발 위력에 주위 건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건물 벽은 종잇장처럼 뜯겨져 이렇게 매달려 있고 곳곳엔 부서진 잔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건물이 부서지면서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옵니다. 피해가 큰 건물은 추가 붕괴 위험성을 조사해서 처음으로 할 것인지 방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폭발 현장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업체까지 피해가 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사고로 멈춘 고가 장비를 재가동하려면 열흘 이상 일손을 놔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합니다. 건물 피해가 있으니까 최소 10일 정도는 복구해 하는 게 될 거니까. 이번 사고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160여 곳 가운데 36곳 이상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이 가능할지 아직 완전 진단이 안 끝났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강원도는 오는 27일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민주당이 외교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시키고 주미 대사관 전체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청와대가 먼저 사과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것이 외교상 기밀 누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우리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게 하는,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상 간의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익 제보이고 특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한 청와대의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합동감찰팀은 주미 대사관 전체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외교부는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시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미 간 정상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외교부 차관은 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강 의원을 출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한일 관계도 첩첩산중입니다. 한일 외교수장이 석 달 만에 만났습니다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일본 측이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론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함으로써 좀처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얼굴이 잔뜩 굳은 채 한일 외교장관이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지만 또 한반도 문제든 양국이 협력해 나갈 사안도 많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은 전범 기업들에게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다시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총리 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외교 결례를 넘어 의도적 도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 장관이 강제징용권과 관련해 일본 측의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왜 이렇게 덥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경북 영천이 35.6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경주 35.3도, 대구 34.5도 등 특히 대구 경북이 끓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도로가 녹아내릴 듯 열기를 내뿜습니다.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얼음 음료를 마시고 가방으로 햇볕을 막아봐도 좀처럼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빨리 음료라도 마셔야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휴대용 선풍기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경주 첨성대로 수학 여행을 온 학생들은 폭염에 일정도 단축했습니다. 대구보다 더 더운 것 같아가지고 아직 5월인데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여름이 너무 걱정돼요. 오늘 낮 기온은 경북 영천이 35.6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34.5도, 강릉 34도, 서울은 33.4도까지 올랐습니다. 아스팔트 길 위의 얼음들이 10분 만에 모두 녹아 물로 변했습니다. 경기 인천과 제주 등은 기상 관측 이래 5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강원, 영남 등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늘 밤 열대야 현상도 예상됩니다. 햇빛도 뜨겁고 두피 탈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물 안 챙기는데 물도 챙겼고. 30도를 웃도는 폭염은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은 오늘 33.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빨라진 더위에 이번 여름은 대체 얼마나 더우려고 일어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채림 기자가 올 여름 더위를 전망했습니다. 분수대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이 마냥 좋기만한 아이들. 이런 한여름의 풍경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5월에 시작됐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기상학적 여름의 시작이 5월로 앞당겨진 겁니다. 올해는 지난 13일부터 여름이 시작됐는데 이는 최근 10년 평균 22일보다 일주일 이상 빠릅니다. 옛날에는 짧은 소매는 7월달 정도, 그 정도 돼야 보통 많이 입었는데 요즘은 뭐 5월달만 돼도 뭐 반팔 입으니.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폭염특보가 첫 발효되는 날짜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의 폭염주의보는 역대 기록보다 나흘이, 오늘 서울의 폭염주의보는 역대 두 번째로 빠릅니다. 중국 내륙에서 데워진 공기가 상층으로 유입이 되고 거기에 뜨거운 남서류가 같이 더해지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엘니뇨 현상 등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티베트 고기압이 지난해보다 덜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은 맥주 한 캔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앞서 소주 맥주 점유율 1위 업체가 가격 인상을 예고해서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2, 3위 브랜드들도 출고가를 10% 안팎으로 올립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공원. 더워진 날씨 탓에 시원한 맥주를 찾는 이들이 부쩍 눈에 띕니다. 기분도 낼 겸 해가지고 시원한 데 와서 맥주도 마시고. 하지만 가볍게 즐기던 술 한 잔도 다음 달부터는 적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와 맥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업계 1위인 참이슬에 이어 2위인 처음처럼도 다음 달부터 7.2% 오릅니다. 맥주 역시 1위 카스 가격이 인상됐는데 클라우드도 10% 넘게 따라 오릅니다. 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 뭐 제반 비용 증가로 소비자들은 맥주와 소주값 인상 소식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음식점들은 소주 한 병 가격을 5천 원으로 올리면서도 여름을 앞둔 출고가 인상 소식이 달갑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올라간다면 올려야 되는데 5천 원이라는 그 가격대는 사실 서민적인 술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치킨, 삼겹살, 냉면에 이어 갈증을 풀어줄 주류마저 가격이 오르면서 여름을 앞둔 서민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주변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서 경찰이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받는데 이후에는 퇴원이 가능해서 상인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0대 남성이 지팡이로 담배를 가리키더니 곧이어 계산대 위에 놓인 광고판을 던져 부숩니다. 사탕 바구니를 내던지고 매대도 넘어뜨려 편의점 바닥은 엉망이 됩니다. 뭔가 나쁘을 때 들어간 생각이 저걸 막아야 하는데 저한테 칼 들고 올 것 같아서 진짜로 무서워요. 편의점에 65살 이모 씨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3일. 과자를 먹고 그냥 가려는 이 씨를 점원이 신고하자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며 새벽마다 찾아와 욕설을 퍼붓거나 점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 가게 주인에게 외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주기적으로 찾아와 탁자를 넘어뜨리거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가게가 이 일대에만 10곳이 넘습니다. 인근 식당에선 음식이 맛없다며 탁자를 엎었고 돈 없이 술과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19일 응급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고를 좀 몇 번 나가고 그랬어요. 우리 저 뭐 각팀 다 공이 몇 번씩 그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후 전문의 두 명의 진단을 받아 행정입원으로 전환했지만 3개월 후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3개월 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대식 건물로 바뀐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입점을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의 갈등은 여전하다 못해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머가 등장했고 상대에게 뜨거운 국을 던져서 화상을 입히는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전운마저 감도는 노량진 시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철제문이 움푹 파여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다 깨져 파편투성이가 된 차. 타이어는 휠이 튀어나올 만큼 망가졌습니다. 이거를 연장을 들면 특수가 들어갈 거 알죠? 네. 저 오하감은 특수라고 이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노량진 구수산시장.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남성이 해머로 가게 문을 내려칩니다. 달려온 상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우통을 벗은 채 저항하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되었습니다. 수협 직원 황모 씨입니다. 상인들은 배후로 수협을 의심하지만 수협 측은 황 씨가 술에 취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상인들의 폭력에 시달린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여기 구시장 갈 때마다 뭐 전쟁터 가는 기분이 정말 폭언도 시달리고 뭐 그거야 뭐 일상이더라도 그것도 몸싸움 과정도 맨날. 정말 그럴까요? 나흘 전 점포 이전을 위한 강제 집행이 여섯 번째로 시도된 날. 천천히 천천히. 상인 측 900여 명이 집행에 반대하며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대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야, 니네 이제 오늘 죽게 하는 사람이야. 수협 직원에게 뜨거운 국통을 던져 2도 화상을 입힌 상인이 구속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 엉덩이 꼬리뼈가 골절이 돼서 한상범 위원장은 지금 이빨이 뽑아야 될 그런. 결국 이날 구시장에 남은 119개 점포 중 집행을 완료한 곳은 3곳뿐. 상인들은 오늘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법 명도 집행 자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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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사전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한 불법 집행이라며 법원을 상대로 집단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수협의 하승인이 된다면 다음 민중 결국을기는 바로 법원 앞이 될 거란 것을. 구시장 상인들은 4년 전 완공된 신축 건물이 점포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다며 입점을 거부하고 있죠. 수협은 상인들이 구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수협은 5차례 강제 집행과 단수 단전 조치까지 했지만 먹고 사는 생존권을 외치는 상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집행 자체를 저지해버리면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라는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폭력이 폭력을 낳고 있는 노량진 시장 사태. 무법지대를 막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실습 중인 여경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을 신고하고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용기 있는 새내기 여경의 미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언론에 알리고 홍보에 나서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외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신체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합니다. 잠시 뒤 여성이 신고하며 뒤쫓아 서둘러 도망칩니다. 곧 도착한 순찰차에 남성은 연행됩니다. 서울 금천파출소에 실습을 나온 A순경이 출근길에 35살 남성 B씨의 음란 행위를 목격한 건 지난 19일. 제가 아저씨가 아까 저기서 이상한 짓 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A순경은 범행 장소부터 이곳 구청 앞까지 300m가량을 쫓아와 순찰차가 올 때까지 B씨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A순경의 활약상을 담아 보도자료를 내고 무술 3단의 강인한 체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반응은 경찰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신고만 하고 잡은 건 남경, 강인한 체력은 어디 있나, 당분간 여경 활약하는 기사 올라오겠네, 속보인다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림동 여경이 취객을 제압하지 못해 논란이 인 와중에 여경 홍보에 섣불리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진 겁니다. 다른 실습생이 검거를 했었어도 저희가 그렇게 기사를 냈을 거고 타이밍이 공교롭게 그거랑 맞물려서 그런 것뿐이고. 경찰은 일부러 여경의 활약상을 부각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한 해 2만 건 넘게 접수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시 찾습니다만 그래도 2, 30명은 장기 실종자로 남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아이의 모습이 변해서 갈수록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경찰이 AI, 즉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아이를 잃어버리고 애태우는 부모님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유진 기자의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35년 전 13살이던 이훈식 군. 화면 속에서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아들로 변하자 노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네가 엄마를 찾아야지 내만 너를 찾는다고 찾을 수가 없어. 장성한 30대가 됐을 아들 김호군을 추정한 사진. 아버지는 눈을 떼지 못하고 얼굴을 연신 매만집니다. 우리 집안에 그 형태가 있거든요. 얼굴이 딱 보는 순간에 제 젊었을 때 모습도 여기. AI가 실종자와 가족의 얼굴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구현한 겁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측을 한 후에 보다 더 좀 정확성이라든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진을 신체 현재 모습을. 지난달 기준 장기 실종 아동은 6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경우도 450명에 달합니다. 연필로 그린 듯한 몽타주만 갖고 자식을 찾아 나섰던 장기 실종 아동의 부모들. 이제 실제와 비슷한 자식의 모습을 전단지에 담아 꼭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재충전하고 거리로 나섭니다. 내 딸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내 몸뚱아리를 바쳐서라도 찾을 거니까 있기만 하면은.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체벌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민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를 부모의 체벌로 봐야 하는 건지 또 법이 바뀌면 자녀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정부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민법에 있는 징계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면 이제 자녀 혼낼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체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의 꿀밤을 때리거나 등짝을 때리는 정도까지 막으려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도요, 체벌을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조건에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위해서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면 예. 지금도 아동학대는 법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아동법칙법에 보면 이제 체벌을 금지하고 있죠. 예.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 업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아동학대의 개념부터 유형 그리고 수사 방향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민법을 보면요, 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필요한 징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종종 우리가 기사에서 나오는 아동학대 부모들, 자, 이들이 재판에 가면 이 민법 조항을 들면서 이 형량을 경감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 필요한 징계에서 체벌 부분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봐도 학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학대인지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훈육인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폭력은 학대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부모가 의도가 아무리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 자녀의 신체에 상처가 생길 정도라면 학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꽃으로라도 이제 때리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도 있죠.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는 명심보감을 보고 자란 부모 세대로서는 혼란이 올 만도 하지만 사실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사랑의 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것보다 그 행동을 멈췄을 때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체벌의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선진국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스웨덴이 가장 먼저 이 40년 전에 이 아동학대를 금지를 했고요. 이 전 세계 54개국이 자녀 체벌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법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가 있는데, 자, 일본도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부모라고 해서 하나의 인격체인 자녀를 뭐 소유물로 생각을 한다든지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법을 떠나서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김 대표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만약 김 대표가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삼성그룹 최고위층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자료 등 내부 문건 은폐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대표.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지난 10일 구속된 상무급 임원 2명의 윗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지시 정황 증거에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나도 굉장히 놀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들 임원과 실무진 간 진술 차이를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직원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김 대표가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조서 서명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백모 상무에게 내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사장급 임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음 윗선인 정현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틀 전 현대중공업 사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관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 30명이 넘게 다쳤는데 영장이 신청된 건 한 명뿐인 겁니다. 혹여 이게 선례가 돼 경찰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 방해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이틀 전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건 집회가 마무리되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현대 중공업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물병을 던진다든지 방패를 뜯어내고 거기 있던 경찰관들을 끌어당기면서 폭행을 당한 20분간의 대치로 이가 부러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찰 측 부상자는 모두 36명입니다. 경찰은 오늘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 A씨 한 사람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폭력 집회 당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 가운데 폭행 가담을 확인한 A씨 등 2명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모두 석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증 영상을 통해 A씨가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한 명은 폭행 수위가 낮아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체증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공범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가담자들이 얼굴 철저히 가리고 있어 특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국회를 떠나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간의 민생 투쟁 대장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배낭을 맨 채 택시와 지하철, 버스를 타고 장화에 밀짚 모자를 쓰고 고추밭에서 일손을 보태는 등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18일 동안 4,080여 킬로미터 전국 민생 현장을 돌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 정부, 독재자, 김정은 대변인 등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행사에서 합장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에 돌아와서 추경안 통과에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늘도 국회 정상화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접점 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걸 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오픈하기 좀 그렇고요. 황교안 대표는 언제든 장외 투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엽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화웨이 퇴출 추진에 이어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환율 전쟁의 선포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번엔 환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저하하는 국가들의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의 저평가로 생기는 가격 경쟁력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1차 표적은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화폐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여겨지는 나라들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우려가 반영돼서 그러한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최근 달러화는 전 세계 거의 모든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원화 가치는 4%, 중국 위안화는 3% 급락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데 환율에 걸림돌이 되니까 환율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무역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총리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블랙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추진안이 야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퇴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새 총리는 다음 달 선출되는 보수당 신임 당대표가 맡게 됩니다. 메이 총리는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어서 2년 넘게 총리직을 맡아왔습니다. 미국 중부 내륙 지방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치면서 주택 수천 채가 파괴되고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미주리주 제퍼슨 시티입니다. 멀쩡한 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붕이 뜯겨나가고 파편이 널브러졌습니다. 수리점 안의 자동차는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구겨졌습니다. Within 2 seconds, the side of my house was gone. So I started waking people up saying, "Come on, get up, we're being hit." 현지 시간 23일, 오클라호마주를 강타한 시속 260km의 토네이도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주리주를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We woke up with the sirens about quarter after 12, tornado coming through the house. I'll kill me and my mom and my younger brother. 지금까지 미주리주에서 토네이도와 폭우로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22일 아이오와주에서도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주부터 발생한 토네이도로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 가옥 수천 채가 부서지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텍사스와 캔자스주, 일리노이주도 토네이도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전망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 덕분일까요? 엘튼 존, 비틀스 등 전설적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개봉을 준비 중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한 안경과 개성 넘치는 패션. Think you're paraphernalia? People don't pay to see Reg White. They pay to see Elton John. 전 세계 3억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린 살아있는 전설 엘튼 존이 스크린에 등장했습니다. 킹스맨으로 얼굴을 알린 테런 에저튼이 뛰어난 가창력으로 엘튼 존의 20여 곡을 소화했습니다. Elton has been very, very present throughout the process. We're very, very fortunate in that Elton, on one hand, been very available to us for us to be able to ask him questions. 엘튼 존은 칸 영화제에서 테런 에저튼과 함께 자신의 대표곡이자 영화 제목인 로켓맨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감독 데니 보일의 신작은 영원한 전설 비틀즈의 명곡을 소재로 합니다. 세계적 정전 사태 이후 주인공을 제외한 모두가 비틀즈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정이 기발합니다. I didn't write it. Paul McCartney wrote it. The Beatles. Who? 라라랜드 제작진은 틴스피릿으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칸 영화제 역대 최연소 심사위원을 맡은 배우 엘르 패닝이 세계적인 오디션 틴스피릿을 통해 팝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검증된 멜로디와 흡입력 있는 스토리로 음악 영화가 흥행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 건달입니다. 장노년층 기억 속에서는 생소하지 않은 교실 풍경이었습니다만 이건 분명 훈육이라기보다는 폭행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해초리라는 말에 깃든 정서는 사뭇 다릅니다. 분노보다는 사랑과 엄한 가르침이 그리고 때로 슬픔이 배어 있죠. 해초리를 드시고 종아리를 거더라. 맞는 아이보다 먼저 우시는 어머니.
99에 작고한 노시인의 짤막한 이 시에는 때리는 어머니와 맞는 자식이 함께 우는 아련한 우리네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어느 초등학생 학습서에 실린 속담 맞추기입니다. 무엇하는 자식일수록 매로 다스려라 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잘 아시듯 사랑입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서양 속담과도 통하지요. 하지만 이 문항은 체벌을 합리화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고 삭제됐습니다. 민법에서 부모의 체벌 권한을 없애겠다는 정부 발표는 현실의 사랑의 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넷 중 셋이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때려도 된다는 명제는 가정폭력과 학대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매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돼서도 안 될 겁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체벌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부모의 체벌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아이를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만으로 올바르게 키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부모 넷 중 세 명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이끄는 부모로서 집안 깊숙이 들여다보는 법의 눈초리에 마음 한구석이 허허롭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스페인의 교육운동가 페레의 말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세상입니다. 부모들은 회초리를 버리는 대신 훨씬 더 까다로운 훈육의 짐을 지게 됐습니다. 5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곳곳이 35도를 웃돌면서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부산 바닷가에서 더위 식힌 분들도 많았을 정도인데요. 내일은 강원 영남 등 동쪽 지역이 더 덥습니다. 특히 강릉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은 내일도 파도가 간절한 날씨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고온 현상 이어지는데 인천, 보령 등 서해안 쪽으로는 25도를 웃도는 선으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또 호남,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까지 오르겠고요. 오전에는 매우 나쁨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불볕더위는 일요일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요. 한낮에 햇살이 매우 뜨겁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요. 강원 동해안 쪽으로는 밤에도 열기가 다 식지 못해서 때 아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낮까지 이렇게 매우 더웠다가 밤에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 비가 오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이런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